네, 이번 시간엔 칼륨의 수행요법,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칼륨을 내가 이만큼 넣었을 때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최종 목표하는 그 혈청 칼륨 수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그쵸?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사실은 이 양도 중요하지만요.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쵸, 사람마다 다른 체액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얼만큼 그쵸, 변화할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이 탑재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칼륨 수행요법의 중요한 수치는요, 20, 40, 60, 120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쉽죠? 그쵸? 자, 보시면 이 20이라고 하는 건요, 최대 투여 속도입니다. 자,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요, 단위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미리 이퀼리브리움을 많이 쓰고요. 이걸 이제 속도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건요, 자,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투여할 수 있는 농도인데요. 자, 농도는 당연히 양을 그쵸. 부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40, 그쵸. 미리 이퀼리브리움 퍼 리터입니다. 60은 이제 요 배설량인데요. 하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니까 미리 이퀼리브리움을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60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당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24로 나누면 2.5만큼 이제 그쵸. 한 시간마다 소변으로 칼륨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120이라고 하는 건요, 하루에, 그쵸, 하루 기준입니다. 최대 투여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60만큼 배설이 되니까 이거 곱하기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칼륨이 너무너무 빠르게, 그쵸,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150까지도 고려를 해줄수 있어요. 자, 이렇게 20, 40, 60, 120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살펴볼게요. 이제 간단한 예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만약에, 그쵸, 20 최대 속도로 한번 투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20만큼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는데요. 내가 20만큼 넣어주더라도 빠져나가는 건 2.5만큼 빠져나가잖아요. 1시간 동안. 자, 그럼 이게 총 나는 17.5만큼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세포 외액량, ECF. 그쵸? 계산 어떻게 하죠? 제가 20%니까 5분의 1 정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22리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쵸, 이렇게 저는 이제 리터 단위의 밀리킬리그램 이렇게 계산을 계속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리터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17.5 밀리킬리그램이 총 12리터짜리의 ECF, 그쵸? 여기 이제 펑퍼짐하게 쫙 이제 확산되겠죠?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량은 얼마냐면요. 계산해주면 1.5 정도 되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혈청에서 계산되는 수치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말, 그쵸? 랩을 내게 되면 칼륨의 단위는 밀리킬리그램 퍼 리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1.5만큼 높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4.0이었다라고 하면요, 1.5만큼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조금 공식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방금 제가 일부러 간단한 예제를 그쪽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그쵸? 총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쵸? 내 몸에 원래 있던 칼륨량도 있겠죠. 환자에 있던 원래 그쵸? 만약에 뭐 4.0 밀리킬리그램 퍼 리터였던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ECF 양만큼 그쵸? 당연히 원래 있던 총량이 있었을 거고 추가된 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추가된 양은 이제 그쵸 내가 투여하는 그쵸 양, 속도, 시간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량과 원래 있던 총량을 더해주고요. 이거를 그쵸 결국에는 내가 세포 외액량에 퍼지니까
결국 이건 농도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양은 미리 이퀼리브리움으로 계산하고요. 세포 외행량 ECF는 리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랩을 내면 칼륨 수치가 미리 이퀼리브리움 퍼 리터로 나오니까 우린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죠. 자, 그러면 원래 그쵸, 그 환자의 세포 외행량이 있겠죠. 리터 기준이고요. 그리고 투여 전에, 그쵸, 투여 전에 혈청 칼륨 수치가 있겠죠. 칼륨 수치인데요. 투여 전입니다. 투여 전. 자, 이게 바로 원래의 총량이었겠죠. 그쵸. 부피 곱하기, 그쵸, 양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총량이 나오는 거죠. 자, 왜냐면 이 칼륨 수치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킬리브리움 퍼 리터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총량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추가해주는 양은 뭐죠? 투여량. 그쵸? 투여량인데, 투여 시간만큼 또 빠져나가는 게 있죠. 얼마만큼 빠져나간다고 했죠, 제가? 아까, 그쵸? 20, 40, 60, 120에서 이 60을 24로 나눴을 때, 1시간당 2.5씩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투여를 해봤자, 시간당 2.5만큼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이제, 그쵸, 세포 외행량이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의 예제를 적어 드릴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이제 투여 K량은요, 얼마로 해볼까요? 한 20으로 해볼까요? 20. 색깔을 조금 더, 그쵸?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20. 자, 투여량은 20 미리 이퀼리브리움입니다. 그리고 투여 시간은 2시간으로 해볼게요. 2시간이고, 이걸 2.5만큼 계속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걸 빼주면요. 한 15. 여기 간단하게 15네요, 여기는. 그리고 원래 이분이 4.5라고 해볼까요? 4.5. 그쵸? 4.5 미리 이퀼리브리움 퍼 리터고, 보통 체액량은 36리터 정도 해볼게요. 36리터.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체액량 나누기 3하면 돼요. 체액량 나누기 3을 하면 세포 외행량 ECF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2라는 거 아시겠죠? 12리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2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4.5는 우리가 편하게 2분의 9로 나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6, 즉 54에다가 1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69가 되겠죠? 자, 그럼 69를 12로 한번 나눠 볼까요? 나눠 보면 5가 될수 있을 것이고, 90에, 그쵸? 그 다음에 한7 되겠죠? 7에 84에서 60이니까, 자, 대충, 그쵸? 5.75가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쪽 기준으로 해보면은 총 우리가 4.5에서 5.75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이제 화면이 많이 복잡한데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포 외행량 곱하기 칼륨 수치, 그 다음에 투여량 빼기 투여 시간 곱하기 2.5를 세포 외행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자, 이 ECF 관계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요, 제가 이제 따로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서 정리를 좀 해보고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